지금 성인 전용 공연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남녀 차별을 한다고 보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 많이 실망하고 섭섭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남성 공연이다, 여성 공연이다, 그래서 허용을 한다, 말고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장소의 문제입니다. 남성들이 주로 가서 본다는 이번에 문제가 된그 공연은요, 한강 위에 있는 선상 식당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강도 공공 공간이지만 그 위에 선상 식당도 서울시가 관리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관리하는 공간에서 이런 성격의 공연이 이벤트가 열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그곳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이고요. 이 여성들이 주로 본다는 공연의 경우에는 완전히 민간 공간, 그러니까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 행사 장소가 뭐 서울숲 무슨 무슨 뭐 이렇게 그 이름이 붙어 있어서 마치 서울숲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건축물은 민간의 건축물이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민간 영역에서의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서울시가 허용을 하고 말고 할 전혀 그런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였고요. 그것을 동일하게 비교를 하면서 왜뭐 남성은, 여성은 이렇게 비교하는 건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판단이라는 거 분명히 알려드리겠고요.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는 이런 류의 공연이 열리고 말고 하는 데 대해서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장소가 공공공간일 때는 서울시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겠죠.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 점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퀴어 축제는 허용하면서 왜또 이런 그 성인 전용 공연이 금지되느냐, 뭐 이런 항의도 있다 그래요. 그것 역시 크게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퀴어 축제는 문제가 된 것이 서울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가부를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거기에 미리 서울시가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퀴어 축제는 그 공간에 그 날짜에 이용할 수 없다고 결정 내린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퀴어 축제가 서울광장이 아닌, 그러니까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간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열리거나 말거나에 대해서 서울시는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왜 퀴어 축제는 허용하고 뭐 이런 성인 전용 공연은 불허하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것은 이건 정말 여러 가지를 잘못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